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인수구역 SM이 올라왔습니다. 이 카카오가요,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죠.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품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72%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요. SM 엔터 같은 경우는 원래 CJ&M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난해 말에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지금 카카오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도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진짜 정말 일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뭐 SM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요. 디어유도 다 오르네요. 예. 네. 디어유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SM 시총이 지금 1조 9천억 원 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이 18.72%니까 대충 산술적 가치로 본다고 하면 3천억 원 중반대 수준인데요. 예. 그 작년에 이제 CJ&M이 이제 인수를 타결했을 그 인수를 타진했을 때 그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걸 좀 얹어서 한 7천억 원 정도가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보도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로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IB 업계 관계자분들도 아, 돈 더 준다고 하면은 카카오로 넘길 수도 있겠다.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다.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지금까지 뭐 카카오, 네이버, CJ&M 다 한 번씩 기사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양쪽 모두 지금 카카오나 SM이나 시원하게 지금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SM은 원래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답했고요. 카카오도 사실 뭐 파는 쪽에서 이 결정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CJ&M 작년 말에 뉴스 나왔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 전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카카오 쪽에서는 파는 쪽 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이제 IB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접근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고 이런 소식들이 돌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 측이 SM과 한번 다시 이제 인수 타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도장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사실 도장 찍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CJ&M 거잖아요. CJ&M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딴 데서 더 불렀거나 뭐 아무튼 어쨌거나 무슨 조건들이 맞지 않아 또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나중에 또 몇 달 뒤에 결국 카카오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감한 투자는 또 한편으로는 관리를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쯤 되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SM이 정말 매각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더 올리면 또 다른 데 팔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소문이 돌면 또 매각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SM 관계자분들도 이 정말 매각 여부는 그 이수만 총괄 그 프로듀서만 안다.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할 정도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IB 업계 관계자분들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은 예.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낸다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가 이제 판다고 하면은 팔아야 되니까 싸게도 팔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지금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로도 거론이 되는 거고 실적 네. 부분도 그렇고요. 네. 예. 지금 뭐 잘 되는 기업인데 뭐 사실 이수만 총괄 부회장이 이제 디즈니식 멀티 스튜디오 모델, 그러니까 되게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진출해야 되는데 그 SM 엔터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CJ나 카카오나 이런 대형 자본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시너지를 내고 싶은 거군요. 네, 정말 더 큰 기업으로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크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인수 측에서 이제 받아들여줄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고 가격은 당연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뭐 당장 뭐 매각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번에 정말 카카오 살 수도 있지만 뭐 IB 관계자분들은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 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을 더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CJ&M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메타버스나 NFT 쪽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네네. 좀 보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SM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 이 점들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CJ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NFT 회사 DOU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사실 엔터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카카오 엔터가 있기 때문에 예. 상장도 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좀 주도권을 이제 SM을 인수를 해서 좀 국내 위주로 일단 점유율을 확대하기도 하는 그런 니즈가 큰 것 같은데 누가 더 절박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나 이런 조건에 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뭐 카카오든 SM 엔터테인먼트든 이번에 시너지를 낸다면 좋은 쪽으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누가 더 지금 더 급박하냐 네, 이게 문제겠네요. 정말, 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SM 3%대 강세력 가져가고 있네요. 8만 원의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